자동차를 살 때는 성능보다 디자인이 훨씬 더 중요한 분들, 큰돈 들이지 않고 저렴한 자동차가 필요하신 분들, 기름값 걱정 없이 자동차를 타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죠. 인터넷 남부산 드레스. 이쪽에 있는 맥스웰 아스보. 멀리서 보면은 문짝이 4개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2인승이에요. 306,000달러. 얘가 실제 차라면은 굉장히 비싼 가격이지만 여기는 GT5고 300,000달러면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아마도 이동수단 제어는 나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얘는 디자인이 이쁘니까요. 일단은 흰색으로 구매를 클릭.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맥스웰 아스보. 소형차고요. 뭔가 되게 정이 가는 스타일. 자동차는 작지만 문짝이 두 개라서 스포티함을 살려줬고, 무엇보다 이 휠 타이어가 엄청 얇아요. 저면으로 보시면 굉장히 무난해요. 적당한 사이즈의 헤드라이트.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지만 밑에 프론트 그릴이 또 있기 때문에 엔진이 과열된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실용성을 추구하는 뒤쪽 해치백 라인. 해치백이 뭐냐면은 뒷유리창이랑 트렁크랑 동시에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 테일 램프 왠지 모르게 되게 정이 가는군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왼쪽에는 대포만한 배기구, 그리고 오른쪽에는 견인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바로 차량 내부로 볼게요. 환풍기 사이즈가 엄청 크기 때문에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퀄리티가 좋진 않아요. 여기 시꺼먼 거, 이게 도대체 뭘 표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뒷자리도 나름 있어요. 레그룸도 충분하고, 하지만 GT5 시스템상 뒷자리에 누굴 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차량의 모드 문 열어볼게요. 모드 일기 탈각. 그렇지. 엔진 같은 경우는 가로 배치로 들어가 있군요. 제가 엔진의 내구성을 보기 위해서 한번 때려볼게요. 이런 나쁜 엔진 같으니라고. 합격. 가면은 뒤쪽 트렁크. 내부가 꽤나 넓어요. 굉장히 실용적이죠. 자,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이제부터 이 차가 얼마나 좋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자동차의 안전 테스트를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하이어 반갑습니다. 그렇지. 어? Oh, no. 안 돼. 와이프님, 와이프님. 옆에 있는 사람이 안전벨트를 안 맸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를 맸고요. 자, 물론 이 친구는 금방 태어냈어요. 먼저 앞쪽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본넷이 들리고 범퍼가 다 까지고 보나마나 엔진이 깨졌을 거예요. 하지만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유리창만 날아가고요, 나머지는 문제가 없어요. 엔진이 살짝 찌그러졌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박았던 이 차, 아니 잠시만요. 보시면은 멀쩡하네요. 오케이. 아이, 차량의 구동 방식은 전륜구동. 오케이. 전륜구동의 장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탈 수 있어요. 뭐 겨울마다 윈터 타이어 끼고 뭐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바로 직진 성능을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갑시다. 아, 성능이 정말 느리군요. 근데 느릴 줄 알고 있었어요. 얘는 가정용 차니까. 아, 네, 사람 살려. 지금 속도를 보시면은, 잠시만요, 이게 몇 마일이지? 대략 한 80마일 정도 아마도 마실 거예요. 제가 이번엔 핸들을 왔다 갔다 해볼게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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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고속도로에서 핸들을 왔다 갔다 막 돌립니까? 이거는 제 운전 습관이 잘못된 거지 이 자동차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전륜차 같은 경우는 언더스티어가 난다는 편견이 있는데 제가 그 편견을 깨드릴게요. 여기서 오른쪽, 아, 정말 안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왼쪽으로 핸들링 보시면 안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더스테어의 표본. 다음에는 브레이크 성능을 봐야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급브레이크, 급브레이크 따득. 여러분들이, 이거는 모든 차가 다 밀려요. 솔직히 지금까지 이 차가 답답하다고 느꼈는데 이제부터 그 답답한 것들을 전부 다 깨버리겠습니다. 얘는 튜닝을 하면은 완전히 다른 차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업. 그 다음에 차체를 보겠습니다. 카본 트림 골라드릴게요. 브레이크 풀업. 다음에 앞범퍼 개조 항목이 정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스트리트 범퍼 골라드릴게요. 엔진 풀업. 그 다음에 머플러 볼게요. 왠지 모르게 심상치 않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컴페티션 범퍼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2차 하우징.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커버, 풀 커버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후드를 볼게요. 종류가 무려 12가지. 저 같은 경우는 사이드 피버 디스플레이 후드. 경적은 음악에서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블랙 라이트. 그 다음에 상징 볼게요. 상징도 확실히 눈에 띄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플레임 골라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브라이트 오렌지. 그 다음에 펄 광택으로 아이스 화이트. 2차 색상은 피스터 핑크. 그 다음에 트림 색상 내부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캔디 레드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액센트 색상 블리치 브라운. 그 다음에 지붕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붕도 튜닝이 가능해요. 루프박스. 그 다음에 스커트. 스커트 같은 경우는 종류가 정말로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2차 컴페티션 스커트. 그 다음에 스포일러.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자고로 엄청 큰 것을 달아주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2차 악마 날개.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오마이갓, 보시면은 캠보각이 살아나는군요. 트랜스미션 프로. 그 다음에 트렁크. 스피커를 누를 수가 있어요. 맨 밑에 거 커버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스트리트에서 콘케이브 메가메싱. 휠 색상은 샤프트 퍼플. 타이어 아토믹 로고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제가 자동차를 조금 살펴볼게요. 모두 이렇게 딸깍. 그렇지. 와, 여러분들 후드가 이제 옆으로 열려요. 이렇게 자동차 수리하러 갔을 때 정비사분한테 꼭 말해줘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는 스피커,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퀄리티가 훨씬 더 높아졌어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스포일러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트렁크를 열면은, 아, 뭐야, 그냥 자세가 바뀌네요. 여기서 바로 전륜 드리프트 갑니다.
전륜 드리프트. 오 마이 갓, 쭉 미끄러져요. 쭉 바로 레이스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베드벡터 펜터, 맥스웰 아스보, 아네스 GR350, BF 위블, 아네스 에너지 레트로 커스텀, D클래스 세이버 터보 커스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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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가 정말로 느리군요. 제가 지금 꼴찌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BF2블 이겼어요. 그리고 앞에 가는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이기가 정말로 힘들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성능보다는 멋으로 타는 거예요. 1등은 GR350, 저 같은 경우는 5등. 여러분들 그나저나 이 캠버 각이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저기 위에 어벤져가 있군요. 제 자동차를 위에서 꼭 눌러주세요. 살살. 어, 안 돼! 어, 방 뭐야? 나이샷! 어, 됐습니다. 완벽해요. 완벽해요. 됐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캠버각이 약간 더 살아났을 거예요. 아마도 이번에는 저희가 길거리 레이스 해볼게요. 퍼시픽 은행부터 놀이동산까지 마이바치 페넘브라 FF 하피드 피어트 페가시 이그너스 D클래스 세이버 터보 커스텀 아니스 엘레지 레트로 커스텀. 출발!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시민차 조심하시고 쌩쌩. 아, 다른 차들이 너무 빨라요. 여기는 페가시 이그너스도 있고 아니스 엘레지 레트로 커스텀 뭐 이런 차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는 자유니까. 여기서 전륜 드립 부트! 망했죠? 길은 제가 개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멋있게 드리프트 할 거예요. 드리프트 스타트! 드리프트를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온 차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맥스웰 아스보. 여기서 점프! 나이스 샷! 그렇지! 지금 별이 두 개가 떴는데 이거는 일부러 띄운 거예요. 다이내믹하게 달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드리프트 스타트! 잘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드리프트! 벽에 박지 말아야 돼요. 곧 있으면 놀이동산에 진입합니다. 좀만 더 화이팅! 메테오님 1등! 이제부터 직진 코스예요. 풀악셀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등! 저 같은 경우는 3등으로 꼬올인! 이번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볼게요. 일단은 눈앞에 호수를 건너고서 뒤쪽에는 산을 올라갈 겁니다. 멤버는 뭐 아까랑 비슷해요. 룬자바가 추가됐군요. 출발! 그대로 직진 스타트! 출발하트! 출발하트! 설마 여기에서 침수된 사람들 없겠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코스! 여기서 침수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안 돼! 어? 룬자바 빼고 전원 탈락! 저희가 정비를 하고서 다시 모였어요. 다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출발! 먼저 가세요 여러분들!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할게요. 람보르기니 시안 1등! 1등 맞나? 생각보다 다른 차들이 너무 쉽게 올라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빨리 가볼게요. 아이, 발프님 화이팅! 이쪽으로 와서 스타트!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출력이 이렇게 좋진 않지만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다음에 여기, 여기가 두 번째 고비입니다.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봐야겠죠? 아! 스타트! 스타트! 아, 나 정말 이쪽으로 돌아서 다시 가볼게요. 이쪽으로 돌아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오프로드 성능 정말 안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성능이 정말 안 좋습니다. 하지만 디자인과 꾸미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차고의 장식용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